아름다우십니다. 이런 게 운명의 베스트일까요? 아름다우십니다. 혹시 이런 게 운명의 데스티니인가요? 제가 운명을 안 믿지만 지금부터 믿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이건 운명이겠죠? 정말 예뻐요. 이름이 혹시 운명적인 만남을 보시나요? 저는 안 믿는데 오늘부터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우리가 다시 만나면 그건 운명이겠죠? 식사 맛있게 하세요. 숨겨왔던 나의 혹시 저랑 나중에 혹시 강의 하나 들으실 생각이 있어요? 강의요? 네. 연애라는 과목인데 수험생은 그쪽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 과목이 있어요? 네. 혹시 우리가 운명이라면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럼요.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보자. 아, 그거 카툰이야. 아, 죄송해요. 아. 잘생기셨네요. 네, 자주 들어요. 저기 걸렸네. 혹시 운명의 만남을 믿으시나요? 아, 저 운명을 잘 안 믿었어요. 저도 원래 안 믿는데 지금부터 바뀔 것 같아서. 아, 저는 앞으로도 운명을 안 믿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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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몰카면 덕출이! 저기 되게 아름답다고 했어요. 혹시 그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그건 운명이겠죠? 어, 나 유튜브에서 지금 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 놀라게 죄송해요. 네네네. 아, 너무, 야, 눈치 진짜 빨라.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아, 본인 때문에 망했어요, 지금. 운명의 상대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이거 유튜브 아니? 야, 씨, 분위기 다 깨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카메라하고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바로 앞에. 하나, 둘, 셋.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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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명의 상대를 찾았어요. 안녕. 운명의 상대 만나세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네. 아, 역시 잘생긴 사람 여자친구 있네. 근데 나는 없어요.